자, 이제 용도 변경을 할 거예요. 용도 변경은 아까 말씀 업종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도표를 보면은 시설군이 나와 있고 건축물의 용도군이라고 돼 있어요. 시설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군이라고 돼 있나요? 이걸 용도 분류로 바꾸시죠. 그 박스 안에 제목. 박스 제목. 용도 분류. 이렇게. 자, 용도 분류는 29가지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29개를 또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군으로 한 거예요. 무리 군자잖아, 그죠? 29개의 용도 분류를 몇 개의 군으로 나눴다? 9개. 시설군에다 9개라고 적으세요. 현행 건축법은 29개의 용도 분류를 9개 시설군으로 바꾼 겁니다. 이 도표를 알아야만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여러분들 봐요. 시설군의 종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다면 도표를 다 외워야 되죠. 다음 중 시설군과 용도 분류의 조합이다. 잘못된 걸 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형광펜 꺼내보세요. 다섯 개를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산업등 설군 색깔 딱 칠하고요. 문화 및 집회 설군 색을 칠하시고,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설군, 주거 업무 설군 딱 5개. 요 5개는 종류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끝에 무슨 설군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밖의 설군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밖을 기타로 바꾸세요. 기타 설군 이렇게 명칭을 바꿔주자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관련 설군은 무슨 설이 들어가 있다? 자동차 관련 설이 들어가 있다. 이건 출제되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대로 다 들어가죠? 이건 앞글자 자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자. 자. 그러면 산업등 설군 산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산업등 설군에 7가지 용도 분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산업을 하려면 생산해야죠. 생산한 걸 운반해야죠. 운반했다가 저장해야죠. 저장했다 썩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폐기. 이런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생산, 운반, 저장, 폐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 쪽에 뭐가 있나 볼까요? 3번에 공장이 있죠. 공장은 생산이고요. 운반 쪽에 뭐가 있다? 1번에 운수시설 나와 있고요. 4번에 위험물 저장 미처리도 운반에 들어가죠. 주유소 있잖아요. 운반하려면 기름 넣어야 되죠? 위험물 저장 미처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저장에 뭐가 있다? 2번에 창고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폐기입니다. 자원순환 관련 쓰레기니까 폐기해야 되고요. 묘지 관련과 장례에서는 죽음이죠. 사람도 죽으면 폐기한다, 이렇게. 생산, 운반, 저장, 폐기,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전기통신군은 방송통신과 발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출제될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전자에다 동그라미. 앞글자 전자. 자, 이제 문화 및 집회석은 문자 동그라미 딱 치고요. 이건 문화 및 집회. 집회라는 건 모인다는 뜻이니까 모인다는 다 여기 들어갑니다. 모인다. 모인다죠. 그래서 1번에 문화 및 집회설 극장 같은 거 사람 모이잖아요. 2번에 종교설 교회. 3번에 위락설 술집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관광휴게 놀러 가보자 맨 사람이죠. 모인다 개념은 다 문화 및 집회입니다. 근데 영업설군 영자인데 여기 영자 아니에요? 영자인데 이걸 용자로 살짝 바꿀게요. 용자. 영자나 용자나 비슷하죠? 용자로 살짝 바꿨다. 여기는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설의 판매다 밑줄, 운동설의 운자 밑줄, 숙박의 숙자 밑줄. 자, 이제 4번도 또 다중생활시 나왔는데 이것도 고시원업이라고 적어야 돼요. 고시원업에 해당됩니다. 고시원업, 고자에다 밑줄 딱 칩니다. 이건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고운숙씨입니다. 앞자 따보자고요. 고운숙씨는 판매 영업 왕이다. 이렇게. 판매 영업 왕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고운숙 씨는 판매 영업 왕이다. 요건 뭐다? 고시원업. 요건 운동설. 요건 숙박설. 요건 판매설. 요것은 영업설군 이렇게. 영업설군 이렇게 외우자. 고운숙 씨는 판매 영업 왕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교육 및 복지설군 교자 동그라미 딱 치고요.
요건 이름이 교육 및 복지니까 교육과 복지로 돼 있을 것이다. 교육과 복지로 돼 있다. 자, 그래서 교육 쪽에 뭐가 있습니까? 2번에 교육 연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복지입니다. 의료, 노유자, 수련, 야영장 다 복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글린 생활청은 린, 린인데 요 니은자를 빼가지고 리라고 딱 쓸게요. 리. 글린인데 리라고 쓰자. 이것은 1종 근생과 2종 근생이니까 출제 대봤자 바보 소리 듣죠? 금방 들통이 날 거예요. 자, 이제 주거 업무의석은 주자 동그라미 딱 치고요. 이건 이름이 주거 업무니까 주거와 업무로 돼 있자. 주거와 업무 쪽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업무 쪽에 뭐가 있습니까? 업무 쪽에? 업무의설 있죠? 업무의설. 나머지는 다 주거 쪽이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고요. 교정 및 군사도 주거인가요? 네. 교정이면 교도소잖아요. 범죄자의 주거지역은 교도소잖아요. 그렇게 주거 쪽이다. 알아두시고. 기타설은 기죠? 기, 기에다 동그라미. 동물 및 식물 관련설이 기타설은. 동심원에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기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설근 중에서 이 다섯 개는 정확하게 종류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개로 나오는 이유는 위쪽이 상위 설근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갈수록 상위 설근. 아래쪽이 하위 설근입니다. 하위 설근. 위쪽이 상위, 아래쪽이 하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기본 공식이야,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하위를 상위로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받고 용도를 변경해야 돼. 허가 받고. 또 거꾸로 상위를 하위로 바꿀 수가 있죠. 이건 신고하고 용도를 변경합니다. 또 같은 군 안에도 여러 개의 용도 분류가 있잖아요. 같은 군끼리 바꿀 때는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한다. 그냥. 허가도 신고도 없이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용도를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바꿨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때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변경성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변경성을 해줘야 국가가 알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건축물 대장에 변경성을 제가 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상위로 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냥 허가 받아요? 서류 접수를 해요. 그럼 서류 접수에 뭘 뭐로 바꾸겠다 다 있겠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서류에 다 기재가 될 테니까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변경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위로 갈 때는 신고한다고 그랬죠? 신고할 때도 서류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서류에 뭘 바꿨다가 다 기재가 될 테니까 건축물 대장에 변경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틀을 적어 놓고요. 자, 상위로 갈 때 뭐라고요? 허가. 하위로 갈 때? 둘 다 다 변경성 하는 거죠? 안 하죠, 안 하죠. 같은 군끼리 갈 때는 그냥 하죠? 그래, 변경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틀을 잡았고요. 자,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책을. 저거 안 쓰신 분은 이따 쓰셔도 돼요. 안 지울 테니까. 자, 책을 보도록 해요. 박스 밑에 4번 갑니다. 기획번 볼까요? 허가 대상은 어디로 갈 때? 상위군으로 변경할 때 허가. 니은 번 신고 대상은 하위군으로 갈 때 신고 대상. 그럼 기획과 니은 두 개를 묶으세요.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변경성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쓰고 오세요. 건축물 대장 변경성 X.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X입니다. 변경성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제목 볼게요.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흔적 남긴다라고 적었어요. 흔적 남긴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의 변경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은 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한다? 같은 군 안에서 변경하니까 허가 신고 갱. 갱이죠, 갱. 이때는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의 기재용의 변경을 신청해 줘야 합니다. 그럼 잠시 왼쪽을 잠깐 볼까요? 도표 다시 봅니다. 문화 및 집회설군의 종교설에 비춰 쳐보세요. 종교설.
그다음에 교육복지시설에 의료시설에 밑줄 쳐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의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허가신고, 향. 허가. 위로 가니까 허가죠? 네. 변경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꾸로 종교시설을 의료로 갑니다. 하위로 가는 거죠? 허가신고, 향. 신고. 변경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문화 및 집회 설근에 위락과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를 위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종교를 위락으로 바꾸면 같은 군이죠. 허가신고 경. 경. 그러니 변경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 할 때 업종 변경할 때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카운세링을 해줘야 돼요. 이 도표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요. 5번을 마저 보겠습니다. 5번에 1, 2번 두 개 나와 있는데 1번 보자. 거기에 사용승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건축법은요. 공사 끝났을 때 준공검사 받는다고 안 합니다. 사용승인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준공검사 똑같습니다. 사용승인. 자, 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해서 각각 밑줄. 허가, 신고 밑줄 치고요. 그러한 용도 변경으로서 100제곱 이상 밑줄. 100제곱 이상을 할 때는 사용승인 준용한다 밑줄. 한마디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나 하이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용도 변경 규모가 100제곱 이상이면 공사 다 끝나고 사용승인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이번 건축사 설계가 나오네요. 건축사는 설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씁니다. 허가 대상 밑줄 치고요. 500제곱 이상 밑줄. 그때는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거기 제23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거기 바로 건축사 설계입니다. 건축사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의 용도 변경이니까 상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00제곱 이상을 변경할 때는 전문가가 설계합니다. 건축사가 설계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500제곱 이상이라 할지라도 허가 대상 일대만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죠. 5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신고 대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가 대상 밑에다가 신고 대상은 X. 신고 대상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인데 이제 자재 일거래 한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건 5월 달에 할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틀만 잡도록 하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355페이지 또 허가 쪽이니까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